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국도에 널찍한 갓길에서 휴식하던 중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사고를 당하는데요. 끔찍한 사고입니다. 자, 조심해서 보십시오. 영상 보시죠. 자, 넓은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차들이 옆에 지나가죠. 저 뒤에 차한대또 오죠. 자, 그런데 저 뒤에 차 빠르죠, 빠른데. 아이고.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. 여기저기 많이 부러졌어요.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 피해자는 나는 완전히 날벼락당했어요. 그리고 저 차가 엄청 빠르게 왔어요. 저차 운전자 처벌해 주세요. 이렇게 주장했는데요. 경찰에서는 어허, 저 차가 속도 위반 사고인가요?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시속 몇 킬로 달려왔나요? 저것은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. 속도 위반, 과속 사고,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려면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했어야 돼요.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때리는 그 순간에 100km가 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벌 못해요. 결국은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불이행, 보험처리를 끝난다,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는 억울합니다. 다른 차들처럼 시속 80km를 지켜서 갔으면 그 차가 튕겨지지 않았을 텐데요. 시속 170으로 달려오다가 나를 때렸는데 때리는 순간은 시속 100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건 속도 위반 사고 맞지요? 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불방정산 시계로 17초 끝부분에 미끄러지죠? 그리고 때릴 때 19초에서 겨우 2초, 2초 만에 일어난 사고, 속도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어야 마땅합니다. 그리고 국도 갓길에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 피해자, 잘못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왜 거기 서 있었느냐, 위험하게. 그 자체에 대해서 10% 보자! 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. 38번 국도입니다.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. 이쪽 마을에 저쪽 마을 갈 때 좁은 녹록길로 다닐 수도 있고 차들을 잘 살피면서 길 가장자리, 갓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사고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0대 0이면 뭐 하겠습니까? 내가 살아야죠. 이런 사고도 일어납니다. 갓길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. 따라서 휴식을 취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휴게소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.